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3인칭을 안 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피탈출맵.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전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서 한번 짜장면을 먹으러 출발해 볼까요? 자, 규칙 맵이탈 금지. 특정 블록 제외하고 부수기 X. 치트키나 버그 금지. 방송하실 분은 댓글로 써주시고 방송 이름도 말해주세요. 뒤를 돌아보면 스토리.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규칙은 봤으니까. 내 이름은 오미. 방금 일어나서 그런지 배가 고프다. 짜장면이나 먹을까? 짜장면집에나 가야겠네. 짜장면집에나 가봐야겠다. 어우, 짜장면집이 굉장히 저쪽인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 짜장면집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막 광물 캐고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나 마크 광물 캐는 거 잘 못한단 말이야. 일단 카트를 타고 가자. 어우, 이거 레드스톤이 없어서 내가 이거 힘내서 가야겠는데. 어우, 그래. 어우, 힘들어. 아,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일을 시키다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배고파. 배고파, 헝그리. 나 그냥 걸어갈래. 뛰어가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야, 여기가 짜장면집인 거 같구만. 짜장면집에 다 왔다. 어서 가서 먹어야지. 오미, 오미, 주인 아저씨가 문을 잠갔잖아. 비상열쇠라도 찾아야겠다. 주인 아저씨는 항상 비상열쇠를 땅속에 숨깁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특정 땅을 파서 열쇠를 찾아 문을 따세요. 요거 아닙니까? 딱 봐도 이거 같은데. 오미, 너무 쉬운 거. 오미 너무 쉽다. 오미, 이럴 줄 알았지. 야한 책과 짜장면 아저씨의 비밀을. 어머, 아니야, 난 이런 거 아직 몰라. 순수한 어린이란 말이야. 어머, 비밀 열쇠가 아니었네? 아이고,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거 어떡하니 이거. 아저씨 죄송해요. 이건 저와 아저씨만의 비밀로 할게요. 둘만의 시크릿. 이건 뭐가? 찾았다. 짜장면 열쇠의 비밀. 단골들만 아는 열쇠. 하하, 내가 바로 이 짜장면집의 단골이지. 아저씨 들어갑니다. 흑개비 짜장면집.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달은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진짜 맛집일수록 배달이 안 돼요. 들어갈게요. 오미, 아저씨 짜장면 주세요. 아이고, 미안. 오늘치 재료가 다 떨어져서 못 만든단다. 그럼 못 먹는 건가요? 너가 재료만 구해준다면 언제든지 만들어줄 순 있지. 어떤 재료가 필요하나요? 콩, 밀가루, 춘장, 고기, 이 네 가지가 필요하지. 알겠어요. 구해올게요. 재료 장소는 상자에다 넣어놨단다. 그럼 수고 좀 해주렴. 귀찮게. 콩 공장 열쇠. 밀가루 개미 할머니질 정육점. 춘장은 마트. 콩 공장부터 가야겠네. 콩 공장은 어딜까? 나 갑자기 왜 아이템 창이 사라졌냐? 저 아이템 창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 아이템 창이 사라졌어요. 야한 책을 들고 있었구나. 헤이.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여기 고기 파시나요? 돈은 돈통에다가 두고 가고 고기는 너가 알아서 가져가. 네, 엄청 까칠한데. 저 근데 돈이 없는데. 이거 가지세요. 저 그럼 고기 가져갈게요. 아저씨 죄송해요. 고기랑 고기. 고기. 이 정도 고기면 충분. 닭고기도 가져가야지. 자, 이거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근데 콩 공장이 어디지? 춘장, 밀가루, 콩은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타죠 뭐. 가자. 고고! 기차 타고.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직접 안 걸어도 돼서 좋다. 여긴가 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뭐지? 여기 개미 할머니 집이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오늘 안 계시네. 할머니 죄송해. 뭐 일기장이 있잖아. 내 딸이 손녀를 낳았다. 고통도 컸을 텐데 이렇게 버텨준 걸 보면 가슴이 찡하고 한편으론 고마웠다. 5월 20일 내 손녀가 학교에 입학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렴. 5월 23일 내 악기는 땡땡땡 지워져 있다. 뭐지? 내 악기는 땡땡땡이 뭘까? 일단 우리 뭐 가져와야 됐지? 밀가루, 고기. 밀가루 가져가야 되네. 이게 밀가루인가? 달걀, 사과. 아, 밀가루 찾았어. 저 밀가루 챙겼으니까 할머니 좀 갈게요. 오늘도 할머니가 안 계시네. 이상하네. 여기는 어디지? 아, 콩공장 열쇠를 사용해야겠지? 헤헤. 문 열었다. 저 콩 좀 사러 왔는데요?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왔니? 어, 짜장면 사장님 상자에 열쇠가 있길래 그 양반이 열쇠를 줘? 쨌든 콩 사러 왔다고? 직원들 주머니에서 가져가. 직원들 주머니에서 가져 훔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생. 이거 콩 좀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있나요? 죄송.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일부러 때린 건 아니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콩 되게 많네요. 제가 다 가져가도 되는 거 맞죠? 아저씨가 주인이시세요? 사장이네. 아저씨 저 갈게요. 돈은 안 내려도 된다고 하니까 뭐 그냥 일단 갈게요. 여긴 뭐지? 아저씨 춘장 있나요? 춘장 있어. 제작자의 말, 돈통에 엔딩을 볼 수 있는 갱이가 들어 있으니 가져가셔야 해요. 아하. 돈도 훔쳐가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감자, 빵, 춘장!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는 황금사과, 소고기. 뭐야, 여기서 고기도 파네. 여튼 아저씨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됐다. 나 이제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건가? 빨리 짜장면 먹으러 가고 싶다. 가자, 짜장면 먹으러 고고씽! 짜장면 아저씨가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시겠지? 설마 안 해주겠어? 이런 거 안. 아저씨! 저 짜장면 재료 구해왔습니다! 아저씨 다 구해왔어요! 오호! 그렇다면 주방 가서 재료로 짜장면을 만들어 보자꾸나. 주방이 어디죠? 여기다. 주방으로 갑시다! 주방! 떠던. 주방에 어떻게 가면은 진짜 만들어 주시는 건가? 거짓말 아니겠지? 설마.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나와 아저씨는 주방으로 가서 내가 사온 재료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었다. 물론 재료를 구해오느라 힘들었지만 고생한 만큼 짜장면이 맛있었다. 엔딩 1 행복. 엔딩이 여러 개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작자 호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맵인 짜장면 먹기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건물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맵을 만들 때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별점과 후기 부탁드리고 다음 맵에서 봬요. 이 상자에는 맵의 핵심인 짜장면이 있다고요? 다음 맵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나 본 곳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제가 아까 받은 곳이 있어요. 집 안에 뭔가 있었거든요? 집 안에 저쪽으로 가면 뭔가 있어요.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부금이 다 이런 긴장감 부금인데? 자 저기 아까 내가 봤던 걸 찾아보자고. 아무것도 아닐라나? 아까 막 이상한 나무 같은 걸 봤는데. 자, 집 왔다. 여기. 네, 팔게요. 맞아, 이거 봤었어. 뭐가 있잖아. 뭐지? 제작자인 오미가 들어있다. 구워 먹을까? 아하, 이게 들어있었구나. 그렇군. 네, 이렇게 오미님께서 만드신 재미있는 탈출맵, 짜장면을 먹는 아주 재미있는 탈출맵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